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저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입니다. 이 책은 2024년 9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출판사는 부커, 저자는 임철옥님입니다. 이 책은 모든 인간관계가 수월해지는 스몰토크의 힘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 오감보다 중요한 대화의 감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상대에게 말 한마디 먼저 거는 게 어려운 사람, 혹은 이미 가까운 관계에서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인간관계를 수월하게 만들어줄 간단하고 완벽한 대화의 공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심리공학 전문가인 저자가 알려주는 스몰토크 공식은 간단한 한마디만으로도 인간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줄 열쇠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몇 가지 공식만 알게 된다면 눈치와 센스가 겸비돼 대화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대화의 감각을 100% 활용하여 상대의 기분과 마음, 의도를 읽어 대화에 녹여내는 스몰토크 공식을 일목요연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렵게 느껴졌던 인간관계 대화의 비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센스 있는 대화법이 가득 담겨있는 인생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모든 인간관계가 수월해지는 스몰토크의 힘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모든 인간관계가 수월해지는 스몰토크의 힘. 지금 배워서 오늘 당장 써먹는 짧고 굵은 스몰토크 공식. 침묵이 흐르는 어색한 시간. 분위기를 풀어보려 친근하게 한마디를 던지지만 상대의 표정 왠지 미묘하다. 뭐지? 나 방금 실수했나? 방금 나눈 대화를 다시 떠올려봐도 어디가 문제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 굳이 꺼내고 싶지 않은 주제를 골랐나? 아니면 눈치 없이 괜히 말을 걸었나? 그럼 대체 그 상황에서는 어떤 말을 했어야 하는 거지? 더 이상 돌아서서 후회하지 말자. 센스 있는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진짜 대화의 비밀. 프롤로그. 오감보다 중요한 대화의 감각. 오감은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감각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위해 또 하나 없어서는 안 될 감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화의 감각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람은 하루 평균 만에서 2만 개의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는 일주일이면 책 한 권 분량이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우리는 매일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살지만 동시에 꼭 하고 싶던 말을 하지 못해 좌절하는 경험도 하곤 합니다. 떠오르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던 경험. 머릿속이 하얘져서 한마디도 못해보고 어색한 침묵만 흘렀던 경험 말이죠.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말하기 위해 고민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해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대화를 통해 도착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은 있지만 거기까지 어떻게 도달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타인과 잘 소통할 수 있는 대화 감각을 타고난 게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남들은 어쩜 저렇게 쉽게 사람들과 어울릴까? 나도 쉽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면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할 텐데. 한 번쯤은 마법 같은 대화 기술을 가진 이들처럼 센스 있는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사람으로 변신하고 싶은 바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은 생각만 하는 것으로 그치곤 하지요. 대화란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말과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대화 기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새 인기 있는 유행어를 외우고 다닌다고 해서 코미디언처럼 위트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상대와 상황에 따라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답을 달달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완벽한 대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의 정답이 아닌 모든 대화를 아우를 공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책엔 단 한마디로도 상대와 성공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모든 인간관계를 수월하게 만들어줄 스몰토크 공식을 통해서요. 스몰토크는 상대와 나의 관계를 짧은 순간에 가까워지게 해주고 자연스레 대화가 길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대화 방법입니다. 원래 스몰토크는 친분이 없는 사람들끼리 쉽게 말을 주고받는 미국만의 문화라고 쉽게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한국 사회에 꼭 맞는 한국형 스몰토크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대화할지 몰라 답답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따라하고 자연스럽게 익히면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나 지인을 만났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서먹한 시간만 보낸 적이 있다. 그 침묵이 싫어서 나름 열린 질문도 해보고 칭찬도 해봤는데 짧은 대답과 어색한 미소만 돌려받았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과 단둘이 식사하러 갔다가 잘 보이려고 꺼낸 몇 마디 말에 오히려 분위기가 서먹해지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해 그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 그 사람이 상사였든 이성이었든 말이다. 직장에서 주말을 잘 보냈냐는 가벼운 인사를 던지며 자연스럽고 긴 대화가 오가는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지는 것을 꿈꾸지만 실제로는 어색하게 대처해버리거나 평소처럼 딱딱한 말만 주고받았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을 겪었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다면 그저 한마디 건넸을 뿐인 내가 소개하는 대화의 기술과 개선 방법을 익혀보세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 불편하거나 편한 관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대화법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타인과의 소통법이나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면 분명 이 책에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스몰토크는 과학입니다. 공식만 익히면 누구든 잘할 수 있습니다. 저자 임철웅. 1장 대화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상대와 상황, 목적을 고려하는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바, 그것이 침묵을 깨거나 편안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든 나를 각인시키고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든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수도 없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국에서 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눈치입니다. 눈치는 순우리말인 눈과 값을 뜻하는 한자, 치가 합쳐진 단어로
눈대중으로 살피다, 눈으로 가늠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늠한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파악하여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동원해 남의 마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시각각 역동적으로 변하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의 말의 의미와 대화의 맥락을 분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눈치에 대한 오해. 눈치의 시작인 상한 판단 능력에는 나 자신, 대화 상대, 상대와의 관계, 조직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아울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눈치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리시나요? 일반적으로 눈치를 본다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 상황과 상황 사이에 껴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상황을 떠올립니다. 사실 사람과 상황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 되는 행동입니다. 물론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나의 말과 행동을 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거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눈치를 비슷한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바로 센스입니다. 저 사람 참 센스 있게 말하네. 누군가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센스 있는 말, 센스 있는 행동은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 적절하고 위트 있게 커뮤니케이션하며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다는 말이니까요. 센스란 감각을 뜻하는 말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느끼고 수용하는 것이지요. 이 센스의 한국식 표현이 바로 눈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는 눈치에서 시작한다. 그렇다면 왜 이번 장을 시작하며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센스다라고 하지 않고 눈치라고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한국식 대화에서 센스와 눈치는 미묘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쩌면 센스보다 눈치가 더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식 대화에서 눈치가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한국의 특별한 세 가지 문화 때문입니다. 첫째, 한국은 눈치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특수한 문화권입니다. 눈치에 해당하는 단어는 한국을 포함한 몇 국가에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한 것처럼 눈치를 영어로 번역하면 위트나 센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지만 상세하게 따지고 보면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위트는 재치가 있는 것, 센스는 감각적이고 세심한 것에 가까운 단어들입니다. 그에 반해 눈치는 부정적인 요소와 행동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 위의 단어들과 같은 뜻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 다만 눈치와 거의 동일한 뜻의 단어가 존재하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일본 등이 있습니다. 즉, 눈치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국가들에는 개인보다 조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오래 자리 잡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째, 한국에는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라고 대표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문화적으로 똑같이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화려한 합법보다는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는 이미 구축된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수직 문화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상대의 의중을 잇는 것을 우선하는 사회에서는 이유나 타당성 같은 것을 따지기보다 빨리 그 조직의 문화를 익히는 데 집중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체면과 예의를 중요한 미덕으로 내세워 생각이나 의도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더 나은 대화법이라고 느끼게 된 것이지요. 셋째, 최근 한국에는 수직적인 문화와 수평적인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은 존댓말로 대표되는 수직적 문화가 오랜 세월 깊게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평적 문화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조직에서 수평적 문화를 수용하고 사회적으로도 수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문화가 더 다양해지는 결과를 낳았고 조직 문화를 파악하는 것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상대가 어떤 문화에 익숙한 사람인지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수평적 문화가 눈치를 더욱 필요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치는 날카로운 무기와 같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남들이 다 가진 것을 나만 가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타인과 친밀해지고 싶다면 눈치부터 키워라. 막연히 눈치가 좋으면 대화할 때도 당연히 좋겠거니 생각하기 쉽지만 좋은 눈치가 대화해 주는 구체적인 이점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상황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눈치는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색한 상황을 어색하다고 인지하고 피하거나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눈치가 없을 경우 지금의 상황이 어색하다는 느낌을 아예 못 받거나 서서히 어색함을 깨닫다가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대화가 괴롭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눈치가 있다면 상대와 나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황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상황과 상대를 알고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둘째,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미와 맥락을 파악하는 것으로 서로 설명의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인과 빨리 관계를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됩니다. 서로 신뢰하는 사이가 되기 위한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중간한 사이로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것보다 친밀한 사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셋째,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눈치가 있으면 대화의 목적과 수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마음을 열지 않을 상대에게는 다음을 기약하거나 되지 않은 일에 헛된 노력을 쏟지 않는 듯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며 상대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인상을 남기고 후속 만남을 이어가며 친밀도를 높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은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화법이 잘 담겨 있습니다. 평소 대화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